오늘 결승타의 주인공 강승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요. 이런 쉽지 않은 경기에서 주인공이 된 기분,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? 일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기가 이어졌는데 끝까지 남아서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마지막에 결승타를 쳐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사실 앞선 타석에서 이 안타가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타석에 서는 순간이었어요. 당시 타석에서 좀 드는 생각이 있었다면요? 저랑 상대할 거를 대기 타석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변화구 승부가 들어올 걸 또 그것도 예상하고 있었고 마침 또 변화구가 와서 좋은 타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고의 사구도 있었고요. 또 사실 오늘만 안타가 없었을 뿐 최근 타격감도 좋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을 한 타석이었을까요? 최근에 계속 타격감이 좋다가 뭐 어제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이종훈 코치님께서 계속 뭐 좋은 기운도 불어넣어주시고 예, 옆에서 계속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예, 오늘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좋은 결과도 따라오고 또 최근의 타격감도 본다면 그래서 이 시즌 초와 좀 안 좋았을 때가 아쉬울 것 같아요. 요즘 좀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? 시즌 초나 뭐 이런 아쉬웠던 거는 생각 안 하고 있고 네, 지금 잘 맞고 있기 때문에 네, 지금 현재만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사실 타순 조정도 좀 되는 편이고 수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럼 이제 남은 시즌 동안 좀 이건 제대로 하고 싶은 역할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수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타순도 뭐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고 있긴 한데 타순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기 때문에 남은 시즌 얼마 안 남았지만 네, 부상 안 당하고 네, 끝까지 시즌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완주에 대한 각오 한마디 마지막으로 들려주시죠.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게임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은 네,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승리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강승호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